대한민국 우리 어머니들 특히 여성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만 하셨습니다. 나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 늘 희생하고 포기하고만 살았던 바로 우리 여성들 어머니들께서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하면서 실버스타 코리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. 바로 강음유 씨는요 우리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멋진 엄마가 되고 싶다고 오늘 도전했습니다. 왕소연의 인생은 함께 듣겠습니다. 지나가버린 그 시간들을 돌이킬 수 없을까? 세상을 살아가 보니 인생은 강물이더라. 세상을 살아가 보니 인생은 구름이더라. 잡으려 하면 잡힐 듯이 가까이에 있지만 어느새 내 삶의 하루가 가네. 아까운 나의 인생아, 시간아 멈추어다오. 세상을 살아가 보니 인생은 강물이더라. 세상을 살아가 보니 인생은 구름이더라. 잡으려 하면 잡힐 듯이 가까이에 있지만 어느새 내 삶의 하루가 가네. 아까운 나의 인생아, 시간아 멈추어다오. 시간아 멈추어. 아니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세요. 아니 맞습니다. 주부 맞으세요? 네. 가수 아니세요? 아 주부입니다. 와 이렇게 매력적인 목소리 남편분이 좋아하죠? 그럼요. 여보 사랑해 한 번만 해보세요. 여보 사랑해요. 이런 목소리를 찾았습니다. 저기 판정단 여러분, 별을, 별을 눌러주세요. 귀엽게 시작. 판정단 여러분 별 눌러주실 거죠? 별을 눌러주세요. 오, 별이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. 과연? 아, 네 개에서 끝났어요. 어떻게도 귀엽네. 어떻게 다섯 개 될 줄 알았는데. 목이 좀 잠겼다. 그래요? 아유. 아, 베이로 씨 어떠셨나요? 우리 강음유 씨 목소리는 참 좋아요. 근데 목소리는 참 좋은데 그 목소리의 장점을
좀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느낌이 오거든요. 그것은 어디에서 올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연습 부족, 노력을 좀 덜 했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. 그래서 그것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여물지 않은, 아직 익지 않은, 근데 앞으로 익을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별 얘기를 받으셨거든요. 잘하셨습니다. 네. 누르셨습니까? 네, 눌렀습니다. 1호 오빠 고마워. 1호 오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미력 씨. 원석이에요. 연마가 안 됐을 뿐입니다. 연마를 좋은 선생 만나서 잘 깎으면 기가 막히게 심수봉 씨만큼 매력 있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그래요? 같아요. 예. 우리 좋은 선생 박상철 씨 어떨까? 될 수 있을까요? 네, 저도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. 일단은 우리 강음유 씨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우선 그 자신만의 색깔이 특히나 그 시간아 멈추어 다오라는 이 목소리가 할 때 그 살짝 꺾인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시간아 멈추어 다오 그 소리가 저는 굉장히 멋지게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표현을 굉장히 착착 감기게 잘 하셨는데 마지막 보면 역시나 그 무리를 좀 많이 하셨다는 느낌, 목이 약간 무리를 한 느낌이 있었어요. 네, 저는 뭐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.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내년에 한번 더 도전하세요. 네, 네. 원석 아니겠습니까?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